안녕하십니까 BJ 땅게임입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의 먹방은 네, 메뉴 상담을 다 했고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예, 반지판다 되게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선물 고민하실 때 반지판다 치셔서 가시면 여러가지 선물용으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용해주시고, 또 가일청 또 새로운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두청이면 또 여러가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일청, 엔젤천사샵에 있는 가일청 또 카톡으로 하시면 상품도 정립이니까 많이들 이용해주세요. 와, 나 기가 막히게 물다 치즈. 와, 치즈 갔어. 왔다 치즈가 치즈 치즈 100% 모든 치즈거든요. 치즈가 왜 안 나오노 이거. 와, 치즈 잣살 나죠. 와, 와. 아까 제건 너무 맵다고 이번엔 좀 순한 맛 시켰어요. 덜 매운 거. 저 죽을 뻔했습니다. 예, 떡게는 이거 라면이 불어서 먹어야지 양이 많아진다고. 불어서 먹습니다. 불어서. 이거 빨강 떡볶이요. 와, 저 소금 괜찮습니다. 맵긴 맵네. 이게 맵긴 맵습니다. 어이구. 지금 두 번째 떡볶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근데 제 생각은 엽떡보다 괜찮습니다. 빨간 떡볶이인데 엽떡보다 양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서 맛있고. 와, 계속 괜찮아졌어요. 아, 우유 한 통 먹었습니다. 한 통. 아, 별별 랭킹. 와, 면, 이거 면이 많아요. 봐봐요. 와, 면 적절하네, 그냥. 와, 면 보이십니까? 와, 면 살아있네. 양 보소. 기재 떡게는 맛보다 양이니까. 와, 한 4인분 되는 것 같습니다. 4, 5인. 몇 인분이에요, 저거? 면볶이지, 면볶이. 야, 떡은 조그만 거, 조금해, 조금해. 짜서 나네, 와. 저는 떡볶이 보니까 다시 막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다. 아까 먹어가지고. 물냉, 야. 아, 중계방에서 213호님 또 이렇게 고마워요. 빨강 떡볶이요, 빨강 떡볶이. 18,000원입니다. 블랙슈기님 이렇게 고마워요. 저는 분식점 가면 이 썸께는 떡볶이는 안 시켜요. 그냥 무조건 떡볶이. 떡볶이, 네. 떡볶이 국물에 면 들어간 게 맛있으니까. 엿떡보다 맵진 않습니다. 그래도 매운 편이에요. 떡이 조금이에요. 이 정도예요. 떡이. 아, 이해사분이 중계방에서 40개. 우리 파이파님도 중계방에서 5개. 와, 감사합니다. 이게 납작만두.
우리 만나가님도 별풍선 10개 고마워요. 아 맵다. 예,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까지 200명만 누르시면 3000개입니다. 아 파이파님 또 10개 고마워요. 와 내 제일 좋아하는 콩고구스. 와 조합 죽인다 그냥. 조합이 딱이구만. 11시 반에 또 먹방합니다. 최간지님 어서오세요. 와 다 달달하구만. 콧물국수에 밥 말아 드시지 마세요. 맛없습니다. 비지 맛나요. 비지. 저는 밥 말아 먹어. 배달 음식에서 시킨 거예요. 빨간 떡볶이. 맛있습니다. 엽떡부터 괜찮습니다. 가격도 똑같아요, 떡이랑. 오늘 조합 자살나죠. 와. 아. 깜깨리 부럽나요? 월 식비는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대. 근데 한 1억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와 라면 이게 면사리가 단면하고 라면사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업대급으로 먹어야죠. 앞으로도 업대급으로 먹을 겁니다. 아 우리 소프창기는 오랜만에 오십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사입니다. 반가워요. 쭈쭈쭈님 한개 고마워요. 와 네 오랜만이네요. 보고 있기 힘들죠. 와, 콧물국수 국물이 진짜 맛있다. 떡이 많은 게 아니라 오뎅이 많고, 그 다음에 면이 일단 제일 많고, 오뎅이 그 다음 순으로 떡볶이. 떡볶이가 그게 그닥 많지는 않네요, 떡볶이가. 오늘 8시부터 12시까지 일하다 왔어요. 짱짱이니 한 게 고마워요. 찡찡이니니까. 택배 상하차 했었는데 요즘은 밤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낮에 하는 거는 그 물류 좀 옮겨주면서 스티커 붙여주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 티아라 애니님 중계방에서 10개.
와! 호프찰린이 초콜릿 500. 아니, 이거 맛있습니다. 역시 찰리입니다, 찰리. 초콜릿 500개. 500 감사합니다. 아, 예쁘다. 싸디카. 싸디카. 이 떡볶이는 편한 것 같아요, 이 사이즈가. 쫄깃쫄깃하네. 초콜릿도 막 현금으로 살 수 있나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니까요. 막 초콜릿 어떻게 구하는지 신기해요. 아, 게임에서 살 수 있어요? 초콜릿을? 아, 그러구나. 아. 이게 밀가 반죽 같아요?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택배 상하차 처음 하시는 분은 병원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아시고 가셔야 돼요. 활동 시청 좀 흘려요. 어떤 분이? 아, 블루 레몬청이랑 자두청이랑 요즘 신상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건 블루 레몬청이랑 그 복분자청. 또 이거 체리청도 맛있어요. 근데 다 맛이 달라서. 아, 213호님 아까 3시에도 오셨는데 100개. 아까 213호님. 아이고, 뿌잉뿌잉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와! 아, 우리 밥순이님도 3시에 오셨는데 100개. 아이고, 한입 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 우리 밥순이님도 고마워요. 상하차 이제 1년 넘었어요. 한 1년 3개월 정도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밤, 원래 낮에 있었다가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밤으로 바뀌었잖아요. 아까 동생 4시에 줄넘기 2000개 하고 왔어요. 저랑 같이. 반지판다에 타투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덩키 좋아하시는 분들 덩키 타투도 있고요. 개덩이 타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지 유닛이에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간지 작살나요, 간지가. 아, 스틱 하나 고마워요. 근데 조합이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맛있다. 계란에 해서 이렇게. 고맙네. 응? 잘 먹었다. 아, 우리 소프찰리 또 초콜릿 500개. 와. 역시 찰리십니다, 찰리. 찰리. 고맙습니다. 아이고, 찰린다. 감사합니다. 아, 게임을 많이 하신가 봐요. 아, 초콜릿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이거 떡볶이도 제가 아까 먹었었는데 진짜 한 5인분 됩니다. 배 죽을 뻔했어요. 아. 이 떡깨는 진짜 와 진짜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이 봉남님도 중계방인 한 개 고마워요. 아 버스 아니다 침만 삼키고 있습니까? 내 이빨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야? 이거 차가운 거 먹으면 이빨 안 시렵나? 나 갑자기 시렵다 이빨이야. 나도 싫어 나도 싫은 적 많다. 국수 안에 토마토예요. 형수님은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요, 저기. 어. 저는 여러분들 똑같이 많이 먹진 못해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차가운 거, 뭐, 뜨거운 거 먹고 하니까, 이빨이. 이빨이 가라. 동생은 매운 거 잘 먹습니다. 매운 거 엄청 잘 먹어요. 제가 3시에 먹방이다 보니까 전 괜찮아요. 이나이님 어서오세요. 연하이님 어서오세요. 파프리카, 개떡이요. 파프리카, 단무지. 콩국수 근데 여름에 많이 생각나잖아요. 맞죠? 짜르또 시킨 건데 중국집 여기 아 짜르 시켰어요. 가해청이 일반 음료수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맛도 마시지만 되게 다이어트에도 그러니까 음료수보다 덜 찌죠. 사실 음료수보다 덜 쪄요.
그냥 뭐 먹든 운동만 조지면 됩니다. 그냥 근데 네, 조지면 돼 그냥 운동만. 떡볶이 양이 진짜 많아요. 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습니다. 이제 요즘 김밥 나갓집은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냥 골고루 나중에 또 짜장면도 팔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치즈가 있어서 그래. 치즈 없으면 15,000원짜리입니다. 치즈 없으면 15,000원이에요. 이 정도 찬게 아니지. 양이 많은데 양이 많이 줬잖아요 여기서. 이게 떡볶이 아까 먹은 거예요. 떡볶이 아까 먹은 거. 그릇까지 씹어먹을 기세입니다, 지금. 고추가 이런 고추 있는데 맵네요. 아니요, 이거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스티커예요, 스티커. 요즘 먹는 양이 많이 줄어드네요. 관리 좀 하나 봐요. 일반 사람이 먹으면 이거 먹도 못합니다. 우리 양이 적다니 겁나 많은 건데. 원래 늦게 오신 분들이 그럽니다. 원래 늦게 오신 분들이 보고 나서 이런 말 합니다. 어제 치킨 6마리 먹었지. 오늘 이 정도 먹었으면 됐죠. 이 양은 거의 4인분 될 것 같아요. 이거 면이 많아요. 이게 상당히 면이 진짜 3개 정도 양 되게 양이 많아요. 이게 초반에 많이 먹어서 그래요. 늦게 오신 분들이 잘 모르는 거잖아요. 좀 이따 녹화 방송 봐봐요.
난리 났네. 조만간 또 의자 변기설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홍고추는 전라남도 설탕 넣거든요. 설탕. 설탕 넣습니다. 설탕. 와, 우리 설렌즈 극현이 오랜만에 오십니다. 아직도 충계방에 계십니까? 요즘 잘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백구사비님 5개, 또 극현님 2개. 이두성 고맙습니다, 극현님. 아, 감사합니다. 서비님도 4개 고마워요. 오! 아, 우리 213분이 또 100개. 아, 아이, 못사자. 좀 이따 키프 드리겠습니다. 아, 본방 넘어오십시오, 아이고. 2개 고마워요. 엔지사사의 1닭이 귀여움이 좋았습니다. 와! 100개! 아, 100개, 아유, 감사합니다. 2닭이 귀여움이 고마워요. 소이 쫀득쫀득하지? 우리 찰리님 또 초콜릿 500개. 와, 초콜릿 5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찰리님이 주신 초콜릿으로 키플 좀 많이 드릴게요. 이게 음료수. 이게 테디. 레몬청. 레몬청. 와! 아, 우리 최감진 누나 222개.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간진 누나 222개. 와. 고맙습니다. 아, 면을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응. 와. 그니까요, 엄청 빠르죠. 엄청 빨리 먹었네. 아, 분반 넘어왔어요. 아, 너무 오셨네. 다시 키표 드릴게요. 아까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한 세 장 드리겠습니다. 불을 왜 멈춰 맛있죠? 저는 맛있는 것만 추천합니다. 와, 또 70개. 오늘 중계방에서 되게 많이 주네요. 와. 예, 오늘 중계방에서 난리 났습니다. 70개. 와, 500개. 찬이 초콜릿 몇 개야? 아, 찰리 초콜릿 500개 고마워요. 예, 오늘 키플 좀 드릴게요,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먹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먹방 끝!